안녕하세요, 꽁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코킹과 힌지에 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저는 그 골프를 친 지가 한 20년이 넘었고, 그리고 골프에 관련된 지도자 자격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뢰감을 갖고 이 영 컨텐츠를 시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킹과 힌지를 라는 용어를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생소하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용어를 설명하고 또 이제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활용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제가 이 골프가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왔죠. 그죠?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둘 일은 뭐냐면 제가 코킹과 힌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코킹은 손목을 이렇게 꺾는 행위를 코킹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꺾는 행위를 코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배드민턴에서 이런 자세가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옛날에 선수 생활을 할 때도 많이 우리 코치 선생님들이나 감독님들이 많이 주장했던 이 단어예요. 이게 이 라켓을 잡은 이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135도 정도 되거든요. 135도를 가볍게 잡아주면 135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너무 세운다거나 너무 내리면 안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 상태가 135도가 코킹인데 우리가 이 상태를 보통 뭐라고 배드민턴 용어로 우리가 사용되어 왔냐면 이걸 리스트 콕이라고 해요, 리스트 콕. 그러니까 리스트가 원래 WRIST에서 손목이라는 이제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는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 이걸 이제 뭔가 꺾는다, 세운다 하는 의미가 이제 코킹, 그렇죠? 그래서 이 라켓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손목을 처지지 않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된 상태를 우리가 리스트 콕 그래요, 배드민턴에서. 그러면 우리가 손목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더 세우면 이제 코킹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골프에서 이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세우는 이런 행위를 코킹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코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드민턴도 이제 코킹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힌지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골프에서 보면 드라이버 1번을 갖고 나왔어요. 골프채 중에 이제 가장 멀리 치는 골프채가 드라이버죠. 그죠? 자, 그럼 드라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스윙할 때 이제 코킹과 힌지라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그 모양을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테이크백 들어가서 손목을 이렇게 꺾는 행위를 코킹한다고 그러고, 자, 이렇게 코킹된 상태에서 이렇게 더 올려줘서 왼손은 코킹에 들어가고, 오른손을 이렇게 하는 행동이 나와요. 골프는 양손으로 하기 때문에 테이크백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 왼손은 코킹을 하고, 오른손은 이렇게 힌지가 되는 모양이 나오죠. 자, 그러면, 처음에 테이크백 들어가서, 왼손은 코킹, 오른손은 힌지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골프 이렇게 치고 나서 이렇게 모양을 잘 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오른손은 코킹이 되고, 왼손이 힌지가 돼요, 왼손이. 오른손은 코킹, 왼손은 힌지. 자, 이런 동작이 나오는데, 골프는, 양손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 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양손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왼손에서는 코킹이 되고 오른손에서는 힌지가 되고 이렇게. 이게 코킹과 힌지가 이제 같이 나오는 거죠. 오른손 왼손이. 자, 그러면 이렇게 코킹과 힌지가 나오는데 제가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배드민턴에 보면 자, 이게 이제 코킹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힌지겠네, 그죠?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골프는 양손으로 하니까, 왼손에서는 코킹이 나고, 오른손에 힌지가 된다면, 또, 팔로스로 후에는, 오른손에서 코킹이 되고, 왼손에 힌지가 돼요? 자, 그러면, 배드민턴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친다 그러면, 샤트를 이렇게 쳐요? 그러면, 오른손 하나 갖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코킹과 힌지가 항상 뭐 어떻게 돼요?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연속적으로. 자, 여기서 코킹과 힌지를 이제 확실하게 구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코킹은 이런 행동을 코킹이라고 그러고, 자, 이런 행동을 힌지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손목이 이렇게 써야지면 힌지가 된다고 그러고, 손목이 이렇게 써야지면 코킹이 돼요. 자, 그러면 배드민턴을 할 때, 제가 한번 샤트를
코킹과 힌지를 사용하면서 한번 샷을 쳐볼게요. 제가 자유롭게 한번 코킹과 힌지를 해서 해볼게요. 자, 언뜻 보기에는 어떤 게 코킹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코킹을 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죠, 그죠? 제가 이 상태를 코킹한다고 그러고 이걸 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그 이제 여러분들 코킹이라는 건 이제 잘 이해했을 것 같고, 저 힌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접어지는 걸 이제 힌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접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경첩 있죠, 경첩. 그런 걸 이제 힌지 역할이 된다고 그러고, 또 여러분들 홀더블폰 있죠, 폴더블폰. 폴더블폰 보면 이렇게 겹치잖아요, 이렇게. 그 부분에 이제 겹치는 부분, 그걸 힌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접었다 폈다 하는 걸 힌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배드민턴의 용어에서 보면 이제 제가 그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손목을 열어 젖힌다. 또는 뭐 손목을 닫아 젖힌다, 이렇게 얘기했죠. 닫아 젖힌다. 닫아 젖혔다가 예, 뒤로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젖혔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많이 사용했는데 앞으로도 그 단어를 많이 쓸 것 같아요, 힌지보다는. 근데 일단 여러분들 알아둘 일은, 아, 힌지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이게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힌지라고 그러고, 아, 이렇게 움직이는 걸 코킹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굳이 왜 제가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냐면, 배드민턴의 경우에 이런 행동과 이런 행동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까도 설명해서 보셨지만,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약간 코킹을 더 넣어서 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이걸 코킹을 더 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뜻 보기에는 이게 코킹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스매싱도 마찬가지예요. 코킹을 별로 하지 않고 때릴 수도 있고, 코킹을 또 내가 의도적으로 더 많이 해서 할 수도 있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코킹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손목을 그대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거 코킹을 별로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코킹을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떨 때 얘도 하고 얘도 접으면서 손목을 더 내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제가 순간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여기도 봐봐요. 이렇게 하면은 코킹을 별로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코킹을 좀 심하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코킹을 좀 했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치기도 하지만 또 코킹을 좀 했다가 이렇게. 코킹을 좀 해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배드민턴에서 오버헤드나 사이드나 언더나 또는 백핸드, 오버헤드, 사이드, 언더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코킹의 정도는 항상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코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코킹과 힌지를 어떻게 잘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배드민턴의 스트로크의 다양성이 굉장히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태가 우리가 이제 135도 트는 걸 리스트 콕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135도 양쪽에 들었는데 이걸 제가 한번 조금씩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그럼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라켓 길이가 이렇게 짧으니까 이게 드라이버에 비해서 지금 짧죠. 그러니까 코킹을 할 때 약간만 했을 때도 같은 값으로 한다고 쳐봐요. 그럼 왼쪽은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오른쪽은 별로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라켓 자체가 길이가 작고 그 다음에 가볍기 때문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런 코킹의 정도를 어떨 때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드민턴에 있어서 코킹을 사용할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코킹을 사용할 줄 알면 내가 원하는 각도나 내가 원하는 파워를 이끌어내는 데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이 코킹과 힌지를 쓸 때 보세요. 여기서 내가 코킹을 항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약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바로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코킹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이쪽에 할 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킹을 적당히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코킹을 꼭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코킹이 항상 무조건 이런 각도, 그 다음에 힌지는 이런 각도가 아니라 이런 각도에 이런 각도를 적절하게 이게 혼용해서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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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손목의 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뒤에서 앞으로만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확실히 이렇게 했을 때의 손목의 느낌하고 이쪽으로 코킹 들어가서 이렇게 했을 때의 어떤 손목의 느낌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포핸드와 백핸드를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오른쪽은 이렇게 해서 이 코킹 없이 뒤로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와도 사실 파워가 다 어느 정도 실려요. 이렇게 해도. 그런데 왼쪽은 만약에 이거 코킹 없이 이걸 이 상태를 그냥 그대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목을 쓰면 파워가 없어요. 왼쪽은 이 손목을 이렇게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이게 코킹이 된 상태에서 손목하고 팔꿈치를 접었다가 던지는 것이 훨씬 더 파워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파워가 있지, 만약에 이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백핸드 타법 중에 이런 타법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135도나 아니면 그 이상의 약간 코킹이 약간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스윙을 풀어줘야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 선생님 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편해요. 뭐 그러면은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니까 뭐 어떻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코킹이라는 것은 포핸드나 백핸드나 이렇게 적당량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꼭 코킹을 이렇게만 하고 힌지는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도가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을 때 배드민턴의 타법이 다양하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배드민턴의 손목은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도 돌죠.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도 돌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손목이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유연성이 좋잖아요. 우리가 이제 관절각을 사용할 때 이게 거기 360도가 돌 수 있는 거, 그죠? 이런 거. 그다음에 어깨. 그죠? 그다음에 이런 거. 그다음에 발목 같은 거. 예? 그다음에 목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이 손목이 그 활용도가 되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활용도가 큰데 그때 내가 코킹과 이 힌지의 기능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윙의 어떤 형태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 그건 그런데, 그럼 코킹이 왜 중요하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여러분들이 봐봐요. 여기서 내가 이걸 파워 있게 때릴 때 제가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 여기서 코킹을 한 번 더 여기서 조금 더 코킹을 순간적으로 한번 넣었다가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코킹이라는 것은 드라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수변 보인 이 골프채에서 드라이버에서 왜 코킹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것은 파워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드라이버에서 코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언도 뭐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임팩트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비거리를 멀리 가져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배드민턴도 우리가 잘 접목해 보면, 아 내가 결국은 내가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타법이 있지만, 아 정말로 내가 파워를 내기 위해서 아니면 각도를 예리하게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코킹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잘 사용돼야지만이 내가 임팩트 순간을 좀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 에? 이런 여러분들이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활용도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코킹을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힌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코킹을 많이 유도할 때는 내가 뭔가 파워를 많이 이끌어내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내가 코킹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힌지만으로 이렇게 치는 이런 스트로크는, 아 내가 이건 파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정확도, 예, 정확도 유지의 어떤 타법을 구사할 때는 바로 친다든지 이럴 때는 내가 아 코킹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내가 힌지를 이용해서 내가 스윙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배드민턴이 동작이라는 것이 전위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후위에 있느냐 아니면 이 미들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스윙의 형태가 제가 네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캐치 타법, 그 다음에 손목 타법, 그 다음에 뭐 주관절 타법, 그 다음에 어깨 타법. 예.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임팩트 순간에 파워를 실어주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네. 스냅 스트로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배드민턴은 스냅 스트로크가 가장 중요한 타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본적으로 임팩트 순간에 할지 모르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위 학습에 대해서, 이 전위의 학습에 관해서 부정적인 전위가 일어나는 임팩트 순간에 테니스를 많이 하는 사람들, 탁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임팩트 순간에 스냅 스트로크를 잘 못 하더라고요. 어깨를 너무 지나치게 중시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 스냅 스트로크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도달한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 코킹과 힌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아, 스윙할 때 왜 그런 모양을 자꾸 이 지도자 선생님들이 요구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는 홍 선생님에게 큰 힘입니다. 고맙습니다.